아까 방송 끝났었나 보다. 아, 공기 좋죠? 이거. 안녕하세요. 김용진 따라하기 토끼 2, 2편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토끼 2편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1분 30초가 지났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걸까? 가방이 무겁네. 일단 토끼가 있던 곳을 흔적을 쫓아서 보겠습니다. 토끼의 흔적은 토요일이 최대 마지막이었을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 이 토끼의 움직임을 찾아서. 토끼가 저쪽이었거든요.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관리자분이 있을 텐데,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끼가 지금 없네요. 토끼를 치웠군요. 거기다 눌러 나 먹고 살지 몰라고 평소 놀는 거지. 토끼를 치웠나 보네. 토끼를 치웠어. 자, 여기입니다. 토요일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단은 관리자분하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김용진 따라하기 구독자, 네, 조회수 50만. 진짜 토끼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지.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영상 찍었죠. 30초, 멀리서. 저는 뭔가 했었어요. 네? 자, 토끼의 죽음. 아, 이거를 내가 그 관리자분은 안 계시네. 관리자분하고
어쨌든 내일이든 모레든 관리자분 맨날 오고 있어. 얘기하면 돼. 물어보고 인터뷰해야지. 관리자. 이 토끼의 행방에 대해서 쫓고 있습니다. 뭐 이거 지금 너무 추측하지 말고 인터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토끼의 행방 찾아야죠. 토끼가 주로 가는 곳은 이쪽입니다. 분명히 어찌됐든 여기 밑에 개 애완견 놀이터 쪽에 있었다는 것이죠. 애완견 놀이터에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첫 번째, 뭐 이거 내가 너무 먼저 이렇게 딱 치고 말지 인터뷰 해야지. 그게 뭐 증상이 어떻고, 멀쩡한 뭐 그 일단은 그 관리자부터 만나는 게 상책이고, 성남시 공원과에 통화를 해보던가, 일단은 진술 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로파일러 및 여러 업체로부터 나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많은 의뢰 찾아왔었고, 지금은 만년 백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토끼의 비밀, 토끼편, 비밀은 아니고 토끼편이었고, 저는 아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끼가 자주 가는 데가 이쪽이었어. 밑에 있었다는 건 애완견 놀이터였단 말이죠. 제가 너무 추측하면 그러니까 일단은 관리자분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관리자가 없어요. 관리자가 바쁜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관리자분 뭐 있겠죠. 이따가 얘기해야겠습니다. 관리자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토끼의 이동 경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동 경로는, 저쪽 라인이거든요. 저쪽에서, 이동 경로는 저쪽 밑에서,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끼의 사전 움직임, 이동 경로는, 공원 이쪽, 저 끝쪽에서 끝쪽 사이입니다. 일단 이동 경로. 안녕. 자, 토끼의 이동 경로 파악하겠습니다. 토끼의 이동 경로는 화장실 쪽이죠. 저쪽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일단은 이동 경로 가겠습니다. 친구도 블랙캣입니다. 자, 원래는 저기에서 토끼를 키웠다가 완전 개방했죠. 관리자분께서 안 기다려서 관리자분한테 먼저 물어본 다음에 인터뷰해야 되는 김용진 따라하기 토끼편입니다. 도대체 토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기 토끼 보이시죠? 토끼가 왔다 갔다 해. 애완견 놀이터 쪽에 있던 사람은 그것을 알 수 있지만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문, 우리는 이것은 내가 뭐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인터뷰하면 돼. 김용진 따라하기 토끼편. 8호선 산성역 수정도서관 단대공원 토끼를 봤던 사람이 아니면 검색 절대 안 해. 조회수 0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포맷, 파일 형식, 진행 형식, 김용진 따라하기 막 조회수 50만 나오는 것처럼 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회수 지금 빵빵빵빵. 일단은 인터뷰해야 되는데 관리자분 안 계시네. 토끼의 실제 토끼의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이 관리자분하고 아니면 성남시 공원과랑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통화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하면 바쁘지. 일단은 최소 오늘 내일쯤 전화해야 되고 관리자분하고는 인터뷰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억측으로 축축하면 좀 그렇잖아. 일단 인터뷰부터 해야지. 인터뷰. 인터뷰부터 하자. 인터뷰부터 진행하고. 이거 토끼를 안 본 사람 관심 없어. 토끼가 죽든 살든. 나는 토끼에 원래 관심 많았어. 나 토끼 구해준 적도 있고. 그래서 토끼 뭐 인터뷰 하는 겁니다. 토끼 인터뷰. 자, 사람이 그런 걸까요? 개가 그런 걸까요? 아니면 사람과 개가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도대체 일부러 그런 걸까요? 아니면 도대체 개가 물어서 그런 걸까요? 고양이가 그런 걸까요? 수명이 다했다. 그건 아니고. 근데 내가 너무 억충하면 안 돼. 억충하면 안 돼. 내가 인터뷰해야 돼. 관리자분하고 인터뷰해야지. 내가 너 무슨 뭐 억축으로 뭐 이거 토끼 뭐 이거 이야기 해봤자 아 의미 없어. 응? 김용진 따라하기 포맷편. 자 여기 토끼 본 사람 아니면 관심 없어. 토끼가 왜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나도 몰라. 그래서 내가 뭐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억축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은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 관리자분 어디 갔어? 관리자분 안 계셔. 일단 토끼가 이쪽으로 내려왔던 이유는 이쪽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요. 토끼 때문에 열받아 할 사람 있을 순 있지만 근데 일부러 저기 가두고 개한테 물어뜯기면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거 너무 추측하지 않을게요. 추측하지 않을게요. 추측 안 해. 나 탐정 아니야? 탐정 아니야? 코난 아니야? 일단은 인터뷰부터 하겠습니다. 인터뷰부터. 자, 이쪽입니다. 토끼가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은 이쪽 길 라인이고요. 토끼는 보통 이쪽으로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토끼가 가는 구간입니다. 토끼가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저기에 왜 갇혀 있었냐? 딴 데서 죽고 저쪽으로 옮긴 거냐? 뭐 이런 소문도 있는데, 응? 이쪽으로 갈 수도 있어. 응? 자, 아 오늘 공기 좋죠? 날씨 좋고. 응. 자, 토끼의 행방을 쫓아서 토끼가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됐는지. 응? 자, 토끼를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자, 인터뷰는 지금 불가능합니다. 관리자분은 안 계셔요. 관리자분이 안 계셔가지고 이거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있었던 것 같은데. 응? 공기 좋죠? 네. 자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인터뷰가 중요한 거 아니야. 진짜 관리자랑 얘기해야 돼가지고. 관리자분이 오늘따라 안 계시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관리자분은 오늘 안 계시네. 토끼 관리자분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안 보여. 뭐 휴가철이라. 공문과랑 전화통화를 해봐야 될까요? 공문과가 전화를 해서 공문과가 치우라고 했으면 치우겠지. 근데 관리자가 휴가인가 봐. 자, 힘드네. 아이고. 아, 씨가 짜증나네. 입고 나쁘고. 예, 지금 15분부터 토끼의 흔적을 찾으러 가는데 지금 토끼의 흔적을 찾으러 가는 거
번외편으로 지금 넘어갑니다. 15분부터고요. 왜냐면 관리자가 휴가인가봐요. 없어요. 여기 관리자분 안 보이네요. 나중에 해야겠다. 나중에. 토끼가 여기까지 이동 경로 여기 충분하죠. 토끼는 어디에든 있고 어디에든 없고 토끼의 행방을 찾으러 전국 방방곡곡 자 토끼의 행동 토끼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인터뷰해야 되는데 관리자분이 안 계시네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관리자분 있으면 인터뷰 이야기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월요일이라 토끼의 행방에 대해서 토끼는 이미 끝났죠. 관리자분하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토끼한테 열등감 느끼는 건가? 토끼가 죽은 이유는 일단 그 관리자랑 이야기해야 돼. 나도 지금 너무 억측하지 말자. 지금 공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뭐 우연의 일치겠지. 일단 김용진 딸에게 토끼 2편 지금 2편이고요. 토끼의 이동 경로는 지금 아까 15분부터 이동 경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청자들은 알아야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15분부터는 토끼 이동 경로에 지금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은 공원 길을 좀 더 가는 거고요. 여기 또 토끼가 있긴 있는데 이쪽까지는 좀 토끼가 없는 구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관리자랑 인터뷰 못하면 이거 내가 너무 그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 일단은 뭐 얘기해봐야 아는 거고 그래서 아니면 그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도 그렇고 일단은 지금부터는 토끼의 이동 경로에 진입로가 아닌 거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토끼는 어디에든 있고 어디에든 없다. 이쪽에도 있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요. 아 그때 이런 데도 토끼가 있긴 있었거든. 있긴 있었지. 아 근데 너무 엉덩이 아프다. 그렇지. 자 그럼 이번 거 지금 끌까요? 끄고 다른 주제로 쓸게요.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토끼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그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토끼 3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